심술쟁이 황부자는 장삼거사의 옷까지 빼앗고 내쫓았단다. 그런데 말이다. 장삼거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. 꽤 크니까 입을 해도 되겠어. 근데 나중에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? 에잉? 그럼 다시는 못 오게 해야지. 이북의 거사, 내가 줄 것이 있어. 왜? 좀 뉘우치셨습니까? 에이, 개똥이나 받으시게. 이야, 수리수리 마 수리. 아이고, 이 개똥 냄새가 진동하네. 에이, 빨리 들어가야지. 딱 맞춰 오셨네요. 어서 밥 먹자고요. 이상하다. 방에 들어왔는데도 똥 냄새가 나네. 에이? 냄새나게 개똥은 왜 머리에 이고 계세요? 에이, 뭐야, 냄새나. 당장 치워줘요. 아이고. 그 녀석이 어디 갔지? 어, 옳지. 저기 있구나. 정말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어요. 뭘, 이것 좀 가지고요. 아니, 이건 우리 집 밥상 아니야. 분명 방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? 황부자는 자기의 밥상을 보고 무척 화가 났지. 아버님, 제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. 네가 가져간 게 아니라면 그럼 밥상에 발이 달렸냐? 소리 숭구리당당 숭랑당. 아니, 이게 뭐야? 네, 밥상도 이렇게 나타났어요. 내가 이걸로 맞는데도 못 믿겠다. 으야야야야! 아유! 으헌! 아유, 도깨비다! 아이고, 여보! 아이, 멈춰! 아버님! 아이고! 당장 장삼거사를 데리고 오더라! 영감마님, 거사를 붙잡아 왔습니다요. 당장 몽둥이부터 없애라. 몽둥이가 어딨어? 재밌는 분이시군요. 무슨 몽둥이요? 에? 없어졌다고? 저 거사를 멍성마리하고 집에서 내쫓아라! 거사는 미처 손 쓸 수도 없이 혼쭐이 나고 말았지. 괜찮으세요? 내가 방심을 했군. 저 노랭이를 혼내주고 말겠어. 거사님,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내가 한 시간을 줄 테니 설득해보시오. 마지막 기회입니다. 모두 도망가세요. 하하, 웃기는구나. 대체 어떻게 혼내주겠다는 거냐? 그러게요. 집이 없어질 거래요. 하지만 아무도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단다. 거사님, 아기 서방님만이라도 데리고 왔습니다. 잘하셨소. 이제부터 내 뒤를 바짝 따라오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며느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. 하지만
집 쪽에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계속 들렸단다. 아이고, 며느라, 우리도 데려가다오. 며느리 말이 들을걸. 오, 며느라, 며느라. 며느리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지. 아버님.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단다. 그 순간 그만 돌로 변하고 말았지. 침송 고운 여인이 돌로 변하고 말았구려. 아기 서방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았어야 했는데. 그 후 아기 서방님은 심성 곱게 무럭무럭 자랐단다. 안녕하세요. 새야, 잠깐만. 이분이 나를 구해준 착한 분이셔. 괴롭히면 안 돼. 미륵처럼 마음씨 좋은 분이니 여미륵이라고 불러야겠다. 그 후 돌이 된 며느리는 여미륵이라 불렸단다.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닦아주고 보호해주니 예쁜 여인처럼 보이게 됐지. 내가 솥뚜껑에 속았지. 다신 안 속아. 아, 어리석은 녀석이 또 왔네. 어? 내가 솥뚜껑에 또 속을까봐. 또 내 코를 물었어. 잘 가라. 안녕. 어리석기는.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미륵 바위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단다. 어떠니?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번 가보고 싶지 않니? 가게 되면 이 할머니 인사도 잘 전해주렴. 알겠지?